어젯밤 여수 산단에 있는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공장이 재가동하기까지는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수백억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로 솟구칩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섬유 원료를 제조하는 여수산단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톤 분량의 기름이 담긴 높이 9m, 둘레 4m의 대형 보일러를 데우고 3시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나 화학물질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측은 최근 보일러 버너를 교체한 뒤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연료인 기름이 새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그 열매를 데워서 공장에 보내는데 그 열매가 이제 좀 누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버너에서 열매 쪽으로 이제 불이 옮겨 붙이면서 지금 화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보일러가 불에 타면서 하루 1,500톤, 8억 원어치의 섬유 원료를 출하하는 공장 가동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멈춘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액만도 160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소방 당국은 240도까지 오른 보일러 열이 아직 식지 않아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일러의 열기가 아직 워낙 뜨겁다 보니 지금 오늘 날씨도 뜨겁고 해서 열이 아직 많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열을 좀 식히고 난 후에 진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 당국은 보일러 열이 식는 대로 정밀 감식에 나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